지금 여기 깻잎절임하고요. 네. 여기 지금 마늘을 할 건데 두 개 다 양념이 똑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간장으로 초절임할게요. 네, 간장 넣고요. 간장이 한 컵이에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물도 한 컵을 넣을게요. 네. 그렇게 되고 설탕을 한 컵 넣어도 되는데 요즘 추세가 좀 많이 달지 않게 드시기 때문에 네. 3분의 2컵 정도로만 넣어주도록 네. 할게요. 네. 그다음에 식초도 신 거 정말 좋아한다. 뭐 김한국 선생님처럼 그러면 한 컵 넣으셔도 되고요. 김한석 씨나 저처럼 좀 식초 좀 못 먹는다. 못 먹는 사람들. 그러면 3분의 2컵. 아, 예. 네, 그래서 한 150cc 정도를 이렇게 넣고 끓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늘, 초마늘은 먹어봤어 아는데 깻잎을 초절임? 네, 초절임.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옆에 지금 마늘에는요, 네. 바글바글 끓는 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 마늘은 아. 바글바글 끓는 네, 거? 네, 바글바글 끓는 거를 넣어주도록. 마늘이 익지 않아요? 그거 익을 텐데. 익으면서 알리신 성분이 약간 날아가기 아~ 때문에 매운맛이 달아나요. 네. 네, 그렇게 되고 요거는 네. 이제 제가 한번 끓여서 식혀놓은 거예요. 자, 깻잎에는 식은 네. 네, 간장 저걸 끓인 걸 지금, 식은 거를 네, 표면적이 조금 넓긴 하지만 어떠냐면 네. 좀 얇아요. 그래서 뜨거운 거보단 이렇게 한 김 식은 거를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마늘은 좀 단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 4일 정도, 5일 정도부터 네. 계속 드실 수 있고 이거는 내일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요게 지금 제가 좀 전에 한 2시간 전에 해놓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일주일 된 거예요. 요거는 일주일 된 거. 네, 그럼 이제 색깔이 아무래도 자, 초록색이 산과 만나면 노란색으로 아, 갈변이 되잖아요. 네네네. 좀 물을 더 이렇게 넣으시면은 좀 덜 짜게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좀 냉장기가 만약 발달돼서 아. 예, 좀 덜 짜게도 많이 상하지 않으니까 좀 염도 낮춰가지고 건강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